안녕하세요, 지역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지역구 포남동 성덕동으로 출마한 자유한국당 기호 2의 나 최종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서부터 2014년까지 제9대 시의원을 또 지내왔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을 해온 최종각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시의원이 되면은 열심히 강력한 추진력으로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이력을 다할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이번 가장 강력한 출마의 변은 지난 2010년서부터 14년까지 시의원을 해오면서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공약들을 지난 4년간 변하지 않은 포남동의 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제 공약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이 출마의 변은 지역 구민들에게 저의 공약을 모두 돌려드리고 싶고 또 약속을 하고 싶어서 출마를 한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공약으로서는 지역 구민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포남동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세권을 이용한 포남 시장의 먹거리 활성과 안목의 커피 거리를 연계한 우리 그 남대천 둔치의 공원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포남동의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큰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그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노인 인구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또 부분들을 좀 노인 어르신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부 노인 종합복지관을 설립할 어떤 그런 또 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 구민 모두가 합심을 해서 헤쳐나가는 게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